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죠. 민법 백선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강의죠. 백선 특강. 민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개정되는 부분이 많은 과목도 아니고, 결국은 또 나올 만한 분야가 또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문제도 뽑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보게 될 그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선 문제를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서 반드시 꼭 올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문제를 보면서 함께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권리의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최근에 출제 경향이 이 앞부분에서도 좀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고요. 기억, 타인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 이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두 개로 나뉘고요. 이 기억은 설정적 승계니까 승계 취득이죠. 2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도 설정적 승계죠. 그러면 기억 니은에서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인데 이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은 유실물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이지 전소유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평가되고요. 리오번도 마찬가지죠.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승계취득이고 디귿리을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몇 번이 되냐면은 3번이거든요. 3번 보시면 대리인이 매도인의 매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죠.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으로서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데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죠.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질문도 볼까요? 1번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판단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해서 그것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하면 딱 뭐가 나와요? 채무회피가 떠올라야 돼요.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강박입니다. 자,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것은 아닌 것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법률의 성립 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곳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에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니까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거든요.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X. 반사회적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인질범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딸 데리고 있다. 1억 붙여라. 1억 안 붙이면 네딸 죽이겠다. 그러면 납치범이 인질범이 1억을 주면 살인을 포기하겠다는 계약인 거잖아요.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이 아니다. X가 되고요. 인질범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1번 형사사건의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는 지문이고 형사사건이죠.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2번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 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 법률행위다 맞는 지문이죠. 이게 일종의 이중매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팔고 또다시 아들에게 뭐 했습니까? 증여했죠. 근데 아들이 잘 알고 증여했다면 적극 가담했다고 봐야 되고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될 자유고요. 그것이 만약에 계약 등으로 제한된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 준수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5번은 맞는 지문이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입니다. 4번입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입니다. 4번. 4번이 답이에요. 자, 4번부터 볼까요? 법률행위가 현재 공정을 이뤘고 어느 당사자에게 궁박한 사정이 존재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주관적 객관적 요건 외에도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질문 볼까요? 1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했다면 요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냥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거죠.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2번 법률행위 성립 시에 존재 않았던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그 이후 외부적 사정이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때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X입니다. 자,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합니다. 나중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를 할 때, 법률행위 성립 시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면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현저히 불균형하더라도 불균형한 법률에 대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되는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X입니다. 해당 법률에 행하여진 바로 그 영역에서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입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그 해당 법률에 행하여진 그 법률행위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생활 체험의 부족, 일반론적 경험 부족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그 특약으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104조를 적용하지 않겠다, 배제 특약을 한다면 그거는 강행복구 배제 특약이니까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 간의 그 법률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하여 법률효용을 다툴 수 없다는 합의는 강행복규를 배제하는 특약 무효인 거예요. 합의가 함께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허위 표시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종 허위 표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되냐면은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5번, 만약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각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 병이 악이면 정이 선이더라도 갑은 정명이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인 거죠. 자, 우리가 일단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병도 제3자고 정도 제3자인 거죠. 따라서 병이든 정이든 선이면 정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죠?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고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이전 등기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또 통정허위 표시를 이유로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요 등기는 뭐이죠? 무효죠.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갑은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만약 을과 X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란 병이죠. 얘도 뭐죠? 제3자고 선이면 보호되겠죠.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인 경우 갑은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만약 을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감유한 병이죠. 이 사람도 뭐죠? 제3자입니다. 따라서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이에요. 그러면 선이면 보호되죠. 근데 조심할 것은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됩니다. 갑은 병에 대해 감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입니다. 자, 6번입니다. 제3자의 개념이죠. 통정허위 표시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뭐 문제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3자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뭐죠?
제3자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죠. 가장의 채권 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가 허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죠. 채무자는 제3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채무자가 돈을 언제 빌렸냐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빌렸겠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빌리고 채권이 있어야 통종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무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질문은 참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이죠. 1번 뭐 저당권을 취득했든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든 경락을 받았든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이루어졌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가 되고요.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파산 관제인도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선임됐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로 취급되거든요. 따라서 답은 4번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 1번부터 볼까요?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2번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판례 입장인데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행위 같은 공법상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소송과 관련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의사 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맞는 질문이고 시험에 참 잘 나오죠. 4번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죠.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읽어볼까요?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입증 책임은 의사 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의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법률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법률에 관한 착오 하면 뭘 떠올리면 될까요? 이런 거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건축법 등에 대한 제한, 법률에 관한 착오죠.
물론 그것이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를 이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 합의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아이고, 4번이었겠네. 3번.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에게 있다. X.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 사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요 3번도 뭐죠? X가 되죠. 4번. 제가 이 집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하여 손을 입은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청구할 수 있다. X. 청구할 수가 없죠.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요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수할 때 매매 계약하기 전에 측량을 하나요? 측량할래도 못하게 막아요. 다시 말하면 측량 안 하고 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것이고,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측량을 안 했다라서 그것이 중대한 과실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측량을 통하여 매매 목적물의 지적도상이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법률행위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에요.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별사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는 말은 요 내심적 효과 의사에 동의했다. 자연적 해석의 결과고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의 경우는 해석 결과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문제는 맞는 질문이죠. 3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애착오죠. 자, 동기애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발된 동기애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 표시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수 있다. 취소가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5번, 제3자의 기망행위의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고, 요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요거는 사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망이 있었고 그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기망되지 않았어요. 안소가 넘어갔습니다. 인과관계에 결여된 거거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각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3번,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 피용자는 제3자입니다.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답은 5번입니다.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안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하죠. 선의고 무과실에서 취소를 못하면 어떡하느냐? 사기친 놈, 강박한 놈, 요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5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1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으로 시가를 묵비했어요. 자, 속였죠. 속이는 것이, 침묵을 했죠. 침묵이 기망이 되려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유 목적물 시가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묵비, 침묵한 것만으로는 기망이 될 수 없다,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 행위가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X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 박탈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표시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예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어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강박행위 위법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목적이 정당한 거죠. 근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뭐 때려주겠다, 불지르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위법한 거죠?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시고 좀 문장을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 양도의 통제와 같은 관념의 통제죠?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물론 준법률행위도 도달이 돼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2번 의사표시 부도달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시험 문제 참잘 나오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의사표시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도달하면 또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뭐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수령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수령 무능력자니까. 따라서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상대방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뭐예요? 도달이죠. 노인 있는데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13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대리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도 의무도 아닌 권한이죠. 따라서 1번,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대리권 남용에 대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민법 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자기 자신이나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 경우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107조 1항이 유추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인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죠. 물론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유추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선 107조 1항 2항이 다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3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원대리인의 복유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다 X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말은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행위로서 직접 복대리인 선임했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다 X가 되는 거예요. 3번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원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죠. 자, 우리는 이게 기억하기로 했죠.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복대리인을 인의 행위도 뭐가 될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4번 다시 읽어볼까요?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원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권대리인 이 책임은 부가실 책입니다. 따라서 이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다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5번 자신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어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거예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 행위 능력이 있는 선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103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자, 옳은 것을 찾는 문제고 이 문제 답은 2번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